지난 2월 문제의 업체에 취업한 27살 정모 씨. 취업 뒤 2주간 밤새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 보니 양쪽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 허리디스크. 하지만 정규직 사무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진통제로 버티며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아직도 뛰는 건 전혀 안 되고 저 누워있을 때 앉아있는 건 전혀 오래 그렇게 지금 31살 홍모 씨는 파견된 현장에서 기계를 고치다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출근하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양파 뽑기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차 안 빠지다가 이제 몸으로 이제 누웠다시피 하면서 당기다가 신발이 벗겨지면서 차 모서리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떨어진 물건에 발톱이 깨진 김모 씨. 하루 종일 양파와 마늘 뽑기에 투입됐다 일사병 증상을 얻은 박모 씨. 회사에 다친 사실을 이야기해봤자 어떤 조치도 없었고 당장 다친 몸은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사흘치 일당이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루가 빠졌으면 하루치만 빠져야 되는데 뭐 주유수당에다가 뭐 로테이션 수당에다가 3일치가 빠져요. 해당 회사는 기본적인 산업재해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습니다. 퇴근직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보험 가입해두는데 소속기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상해보험만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사무원은커녕 몸만 다친 채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